다음에는 습보과라 보살이 이 지위에 머무름에 다작 선화천왕 선화천왕이 되어가지고서 소유작자재하여 하는 일이 다 자유자재한다. 천왕이 되면 뭐 한 작은 국가라도 국가의 왕이 되면은 대개 자기 멋대로 하죠. 절에 주지만 돼도 자기 멋대로 하는데 뭐. 뒷방에 아무리 뭐 나이 많은 어른이 있어도 묻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주지가 다 마음대로 해버려. 그래서 서로 주지하려고 하는 거. 소작이 자제해서 일체 성문의 소유 문란에 있는 바 질문하고 따지는 일에 무능 퇴굴하며 퇴굴할 수 없으며 누가 따진다 하더라도 네가 뭔데 뭐 주지에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능형 중생으로 능이 중생으로 하여금 재멸 암환하고 암환을 소멸해버리고 심입 연기하여 연기에 깊이 들어간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을 하는 전부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건을 잘 만들어야 돼, 줘야 돼. 그 우리 마음 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고 보살의 씨앗이 있지만은 그 조건을 충족시켜줬을 때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야. 그걸 충족시켜주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소위 사음수하면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륜달하여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듯이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 식으로 전환해 가고 변화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보식 애아, 이행, 동사, 사습법, 보살행의 대표를 보통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습법 하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습법. 그 중에서도 베푸는 예, 뭐든지 베풀기로 작정해버리면 간단해.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이 남을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 안 하죠. 기분 좋은 말만 하죠. 또 베푸는 사람이 남에게 이로운 행만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같이 해. 봉사도 같이 해주고 공부도 같이 해주고 여행도 같이 해주고 뭐든지 같이 해줘. 동사. 그 배려해서 같이 해주는 그런 그 조금 내가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남을 생각해서 같이 해주는 일. 봉사. 그런 것을 한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일체 제소 작업이 모든 하는 일들이 개불리염불하며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불리염법하며 불리염성하며 그게 다 앞에서는 있었죠. 내지 불리염구족 일체종과 일체지진이라. 일체종지와 일체지지 구족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구족 생각하여 구족하는 것을 떠나지 않느냐. 부작신님은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당의 일체 중생 호대 중생의 일체 중생에게 그쯤 되면 우두머리가 돼. 수승함이 돼. 내지 일체 지지 의지자가 되느냐. 일체 지지의 의지자가 된다. 이 보살이 야 근행 정진하여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진을 행해서 일념 가운데 일념경에 한순간에 백천억 삼매를 얻으며 내지 백천억 보살로 권속이 에워싸고 있음을 시연하게 된다. 나타내 보이게 되나니 원주가라 야기 원력으로 거기다 원력을 가지고서 자제하게 시연한다면 이 숫자보다도 훨씬 더 지나간다. 그래서 백천억 나유타 급에도 불능 수진이라 헤아려서 알 수가 없느니라.
알 수 없을 마치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크게 끼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입지 10종 관찰이라, 이건 이제 중성이다 보니까 앞에서 있었던 설명을 간추려 가지고 글이 좀 생략이 돼 가지고 조금 글 세기가 상그러워요. 10종 관찰이라, 이시의 금왕량 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그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되, 보살 원만 오지에, 보살이 오지를 원만하고 남의 법의 무상과 또한 무성을 관하며 관찰하며, 법은 형상도 없고 불변하는 어떤 그 성질도 없으며, 무생하며 무멸하며 본래 텅 비었음을 관찰하며, 또 무유희론, 희론이 없으며 취사가 없음을 관찰하고, 또 최상 정멸, 최상이 정멸해서 환화와 같은 등을 관찰하며, 또 유무불이 이 분별, 유와 무가 불이 아니고 또 분별 떠났음을 관찰하고, 관자가 다 먹혀요. 수순 법성 여시관하야 법성을 수순해서 이와 같이 관찰해서 차지득성 입 육지로다. 이 지혜가 육지에, 제 육지에 들어감을 이룹니로다. 12유지의 10종 관찰이라, 제 앞에 있었던 내용. 밝고 날카로운 순인의 지혜를 구족해서 관찰 세간 생멸상하니, 세간의 생멸상을 관찰하니, 치압력으로 어리석고 캄캄한 힘으로서 세상이 생깁니다. 세상은 전부 치암, 세속적인 일은 전부 치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치암의 어리석음 힘 때문에. 양멸치암은 만약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해 버린다면 세상이 없다 말이야. 세속이 없다, 출세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관제 인연 시리공이나 모든 인연을 관찰해 볼 것 같으면 실다운 뜻이 다 공해버려, 텅 비어 전부 인연으로 됐으니까. 불교의 가명 화합용하며, 가명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화합하여 작용하며, 또 무작 무수 무사념이나 지음도 없고 받아들임도 없고 생각함도 없으나 지행여운 변흥기로다. 모든 행이 구름처럼 일어나서 두루두루 흥기하는 도다. 부지진제 명무명이요, 진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름이 무명이고, 소작사업이 취함과요, 우치과요, 소작 짓는 바 생각의 업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 결과를 가져오고 행이다 이거죠. 무명행. 그 다음에 시기 일어남에, 공생이 명시 같이 일어남이 명과 색이다. 무명행식 명색 이렇잖아요. 여시 내지 고치가 중고치, 고치가 모임이로다. 그 다음에 여달 삼계 이심유하며, 삼계가 마음을 의지해서 있음을 여달하며, 그렇죠? 삼계 유심이니까 마음법 유식이고, 우리 심식작용밖에 없어요. 심식작용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2인년 역부연이라, 12년도 무명행식 명세유깁, 그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단 말이에요. 생사계의 심소작이니, 생사가 다 마음을 말미암아서 짓는 바니. 예. 마음이 죽고 마음이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태어나고 마음이 죽고. 심양 멸자 생사진이로다. 마음이 만약 소멸하면 생사가 거기서 다 해버려. 생사가 없어. 생사가 마음으로부터 생겼으니까 마음이 없으면 생사도 없어진다.
무명소작의 유 이종하니 무명의 짓는 바에 이종이 있으니 그 계속 이제 있었죠. 무명에도 이종이 있고 행에도 이종이 있고 시에도 이종이 있고 명색에도 이종이 있고 그런 식으로 쭉 나왔죠. 연중불여 위행인이라 인연 가운데 불여 깨닫지 못한 것이 미혹이 행인이 된다. 행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 그 앞에 그 이번 시간 서두에서 자세히 이야기 있었어요. 여지 여시 내지 노와 종몰 노사죠. 노와 죽음 네 죽어서 종몰하여 종차 고생 무유진이로다. 이로부터 고가 생겨서 다음이 없더라. 무유진이라 다음이 없더라.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나 이제 수행을 잘 해가지고 지혜가 툭 터져 놓으면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또 고통도 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무명이 위연하여 무명이 연이 되어서 불가단 연이와 가히 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피연이 약진하면 그 연이 만약에 닿을 것 같으면 실계멸이라 다 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치와 애와 지가 번뇌의 부분이고 항목이고 번뇌고 전부 행과 유는 시 업이요. 나머지는 다 고다 말이야. 번뇌 고 번뇌 업 고 그랬죠. 저 산문에서 번뇌 업 고 거의 다 나와 있네요. 또 어리석으면서 육체에 이르기까지 행고요. 그 다음에 촉과 수가 증장해서 고고가 되고 행고 고고 그 다음에 괴고 그렇게 됐죠. 소여유지는 나머지 항목들은 괴고가 된다. 나머지는 전부 괴고가 된다. 약견 무아 삼고멸이요. 만약에 무아 그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줄을 볼 것 같으면 삼고가 다 소멸해버려. 행고 고고 괴고 다 어떤 고통도 다 소멸해지미로다. 무명과 행은 과거가 되고 또 식과 내지 지어 수현 현재 전이요. 수는 현재에 전하는 것이 되고 과거 현재 그리고 애취유생은 미래의 권위 과한데 약단하면은 변제의 진이로다. 관찰하고 상대하여 만약 끊을 것 같으면 다 없어지면 끊을 것 같으면 끝이 변제가 다한다. 무명이 연이 되어서 생박 생의 박이 됩니다. 그래서 어연에 등리하면 그 인연에 대해서 떠남을 얻을 것 같으면 예 박이 속박이 다한다. 종인 생과를 인으로부터 과 생기는 것을 떠날 것 같으면 곧 끊어지나니. 관찰 어차야 이것을 관찰해서 성공을 알미로다. 그 성품이 공함을 알미로다. 수순 무명하여 무명을 수순해서 제유를 일으키며 모든 항목이 다 거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양리에 수순하면 만약에 수순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제유가 끊어진다. 모든 항목이 뭐야 그 제유라고 하는 게 무명행신 명색유입 12인연이죠. 12인연이 다 끊어진다. 무명을 수순하다 보니까 모든 12인연이 다 생기게 되고 무명을 수순하지 아니하면 그만 12인연이 다 끊어진다. 차유 비유 역부에라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도 무역이라 차유 비유 무역이니라 저것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우리 많이 들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없다. 연기 공식을 설명할 때 차유 비유 참 비무 그겁니다. 그걸 줄여놨어요 이렇게. 그 이거 여기는 일곱자 가지고 딱 끝내버렸는데 그 아함경에서는 막 그걸 가지고 몇 권씩 뭐 그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렇죠. 12년이 뭡니까? 뭐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지고 하나 있으면 다 일어나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우리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루만 딱 없으면 전체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뭐 영광스러운 삶이든 오욕으로 찌들은 그런 그 삶이든 온갖 영역으로 찌들은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참 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게 없으면 저것도 없는 거예요. 차유 비유 차무 비무도 역연이라 또한 그러함이라. 요 일곱 자에다 다 그거 막 그냥 압축해 놨어요. 총길이야 십종 사유 십종으로 사유해서 마음이 집착을 떠나니 유지 상속 일심 습과 십이 유지가 상속하는 것도 전부 한 마음의 도리다 말이야. 한 마음에 다 귀속이 된다. 자업분리 급삼도와 자업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삼도와 삼계와 삼고 전부 인연이 인연으로 생멸하는 거다 말이야. 그리고 개박과 기멸이 개박과 기멸이 순무진이라 다음이 없음을 순함이로다. 다 그것이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돌면서 세 가지 고통이 그리고 번뇌와 업과 고 삼도 요 이제 석줄 요게 결 총결이라고 하는 이 석줄 안에 아주 아까 그 길게 설명한 그런 그 내용이 그 속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짐작이 갔을 거예요. 금방 공부한 게 돼서 과의 수승이라 여시 보관하니 연기행의 이와 같이 널리 관찰하니 연기행의 무작 무수 무진실이 지음도 없고 박음도 없고 진실도 없는 것이 여환 여몽 여광량하며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여겨우부 추양념이로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지랑이가 물이라고 쫓아가다가 계속 쫓아가도 그 물길은 저기 멀리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서 그만 목이 말라서 쓰러지는 것과 같다. 양념 아지랑입니다. 물인 줄 아는 아지랑입니다. 여시 관찰 이보공하여 이와 같이 관찰해서 공의 도리에 들어가서 지연 성리하여 더 무상하며 연의 성이 떠나 있다. 다 그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무상을 얻으니 상이 없음을 얻으며 요기 허망 무서운 호대 그 허망함을 요달해서 원하는 바가 없으되 유제 자민으로 위중생이로다. 오직 자민으로서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가 갈라진다 그랬죠. 보살이 자비하게 자비롭게 여기고 불쌍해 여기는 것으로서 중생을 위함이로다. 대사수행 해탈문하야 큰 보살이 해탈문을 수행해서 전익 대비 구 불법하며 더욱 대비를 증량시켜서 불법을 구하며 지제유의 화합자가야 모든 유의가 화합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지라이 결정하야 근행도로다 부지런히 도를 행함이로다. 공삼매문이 백천삼매문을 갖추니 무상 무원도 역부예이라. 무상 삼매문이나 무원 삼매문도 다 백천가지 무상 삼매문 무원 삼매문이 다 따른단 말이야. 반야순인께 증상하여 반야의 수순하는 인이 다 더 불어나고 불어나서 해탈지혜가 더 성만이로다. 해탈의 지혜가 성만함을 얻도다.
공과라 부의 심심 다공부를 하고 다시 깊은 마음으로 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불교 가운데서 도를 수습하여 덕불법장 증선근하니 불법장에서 선근이 증장함을 얻으니 여금유리 소마형이로다 마치 금을 비우리로 갈고 연마해서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과 같음이로다. 여월 청량피 중물에 다리 아주 청량한 다리 온갖 사물에 비치니 사풍이 내촉해도 무는 게 달라야 네 가지 풍년이 와서 비친다 하더라도 와서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없어서 차지 보살이 초마도하여 이 지위의 보살이 마의 도를 초월해서 역시 군생 번뇌에 이르다 또한 군생의 번뇌의 열기를 식힘이로다 번뇌의 열기를 쉬게 한다 차지 다작 선화왕하여 이 지위에 오른 사람은 흔히 선화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서 선도 중생 제 아만하니 중생을 선도해서 아만을 제거하니 소자 개구 일체지라 짓는 바가 다 일체지를 구하기 위함이라 말이야 시리 초성 성문도로다 성문도를 훨씬 다 뛰어넘어 성문도보다는 훨씬 수성함이로다 차지 보살이 근 정진하여 부지런히 정진해서 획제 삼매 백천학이라 모든 삼매의 백천학 삼매를 다 얻게 되며 또한 약견 약간 무량불하니 역견 약간 무량불하니 또한 약간의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니 비어 성하 공중 이리로다 아주 뜨거운 여름에 태양이 하늘에 떠서 환하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그 다음에 결설이라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심심 미묘 난견지라 심심하고 미묘해서 보고 알기 어려움이라 성문 독각 문학년이 성문이나 연각 독각은 능히 알 수가 없으니 여시 보살 제육지를 이와 같은 보살의 제육지 십지 가운데 제육지를 아이 불자 이 선설이로다 내가 불자를 위해서 이미 선설에 마쳤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7지 원행지에 들어갑니다 찬탄 청설이라 찬탄하고 설해 주기를 청하다 시시 천중 심환이하여 그때 하늘 대중들이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산보 성운제 공주하고 보배를 막 흩어 그러니까 뭐 큰 구름덩어리가 돼가지고서 공중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어 보발 종종 묘음성하여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성을 널리 발해가지고서 고어 최성 청정자 후대 가장 수성하고 청정한 훌륭한 사람에게 고하되 요달성이 지혜 자제하고 수성한 뜻을 요달해서 지혜가 자제하고 공덕을 성취해서 백천억이다 백천억이나 되는 공덕을 성취했으니 인중연화 무소착 하사 사람 가운데 연꽃이라 사람 가운데 연꽃이라 사람 가운데 연꽃이라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 여연화 불착수 연꽃이 아무리 더러운 물에서 빚지만은 그 더러운 물 한 방울 타지 않고 물이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 떨어지고 또르르 굴러 떨어지고 그와 같이 우리 보살은 대성불교의 이상은 보살이 되는 것이니까 이상적인 인격자 보살 마살이 딱 됐다 그 사람은 비유컨대 인중연화 같아
사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세상 일 다 하면서 다 세상 일 하면서 피었지 태어나서 교화를 하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무소착해서 위리 군생 연 심행이로다. 군생을 많고 많은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심행 깊고 깊은 수행을 연설하미로다. 자제천왕이 죄에 공중하여 자제천왕이 공중에 있어서 방대광명조 불신하고 큰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부처님 몸을 환하게 서치라이트로 비추듯이 그렇게 비춰서 역산최상 묘왕운하여 또한 거기다가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흩어서 구름처럼 막 흩어서 보공 제우 번뇌자로다. 모든 근심 걱정 번뇌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널리 공양했도다. 제우 번뇌자, 근심과 번뇌를 제거한 사람에게 보공했더라. 근심과 번뇌를 제거한 사람에게 공양했더라. 이 시에 천중께 환희하여 그때 하늘 대중들이 크게 환희해가지고서 묘음동 찬수로 돼 실발 모두 모두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음성을 내가지고 찬수로 돼 같이 찬탄해 말하기를 아등 문사 지공덕하니 우리들이 이 지위의 공덕을 들으니 법문을 들어보니 저기 이행 대설이로다. 곧 이득 대설이 크고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익을 얻었다. 천녀의 찬탄이라. 천녀 시시심 경렬하여 천녀들이 또 그때 마음이 아주 기쁘고 경사스러워져가지고서 경주 아금 천만종이라 천간이나 되고 만가지나 되는 음악을 다투어서 연주하는 거야.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막 아름다운 음성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거야. 시리 열의 실력으로 열의 실력은 모두 모두 열의 실력 때문에 음중의 공작이 여시어노되 소리 가운데서 같이 이러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전부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 보살을 찬탄하는 소리, 법문을 찬탄하는 소리가 있다. 위적정 최무비하여서 위가 고요해서 가장 비교할 수가 없으니 능조 난조 세음공이 능이 조복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복해서 세상이 응당이 공양, 세상 사람들이 응당 공양할 만한 그 사람. 표현 참 기가 막힙니다. 능조 난조. 조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 능히 조복해서 세상이 공양, 응당이 공양할 바 그분. 이초 일체 제 세간 하사대 일체 모든 세간들을 이미 초월했으되 이행 어세 천 요도로다. 세상에 행하면서 세상에 행하면서 아름다운 도를 천량한다. 드러낸다. 선전한다 말이야. 수연 종종 무량신이나 비록 가지가지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긴 하지만 지신 일일 무소유하며 몸의 낱낱 있는 바 없음을 알아.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지만 가지가지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도 그 낱낱 몸이 실체가 없음을 다 안단 말이야. 공이 은설 은사 설 제법 하사대 아주 교묘하게 교의 은설 아주 교묘한 아주 멋진 비유와 적절한 그런 논리로서 그런 은사로서 모든 법을 설하사대 불취 문자 음성상 이로다. 문자와 음성상을 취하지 아니함이로다. 왕의 백천 제국토야 백천 제국토에 왕에서 가서 이제 상공 공양불 하사대 상공
최고 가는 공양거리로서 부처님께 공양하사대. 지혜 자제에 무소착하사 지혜가 자제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불생과 불국상이로다. 또 나에 대해서 불국이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내지 아니한다. 나와 불국 이런 생각을 내지 않는다. 수근 교화 재중생이나 비록 부지런히 중생들을 교화하지만은 이무피기 일체심하며 피기 그다 남이다 나다 하나 저 사람이다 나다 하는 그런 그 일체 마음이 없으며 수이성 수성 광대선이나 비록 이미 광대한 선을 닦아서 이루었으나 이 선법에 불생착이로다. 선한 법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기에 집착을 내지 아니함이로다. 이견일체 제 세간에 이미 일체 모든 세간에 탐애치의 불이 항상 치연함을 보고 세상 그렇죠. 일체 제 세간에는 탐진치의 불길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어제 상년 실계리하야 생각에 모든 생각에 모두 다 그것을 떠나버려. 세상사는 저런 것이다. 세상사는 저런 것이다. 탐진치 삼독의 불로 활활 타오른다. 매일매일 뉴스 TV의 뉴스나 뭐 신문의 뉴스가 전부 삼독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거기서 누가 거슬리고 누가 타죽고 하는 거 그 기록이에요. 전부가 따지고 보면 전부 그겁니다. 국회에서 싸우는 거 전부가 탐진치 삼독의 불 서로 불 지르고 거기에 불로 대고 타고 죽고 뭐 하는 거 그 일이에요. 전부가 따지고 보면 그 열쇠는 간단해. 탐진치 삼독이야. 그걸로 그냥 계속 서로 불 지르기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전부 저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단 말이야. 저건 아수라나 하는 일이지. 아수라나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발기 대비 정인력이 되다. 큰 자비의 정인력을 일으킨다. 저 어떻게 하더라도 저 아수라 같은 중생을 내가 제도해야지. 저걸 제도해야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저 인간들을 강화시켜서 제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낸단 말이야. 청설이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설해 주기를 청하는 거죠. 일체 제천급 천녀가 일체 모든 천신들과 천녀들이 종종 공양으로 찬탄 공양을 올리면서 찬탄에 마치고 나서 실공 동시 무견주하여 다 모두들 동시에 무견히 머물러서 처망 임존 원문법이로다. 인존을 부처님을 다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법문 듣기를 원합니다. 시 해탈이 부청원오대 해탈을 보살이 다시 청해 말하되 차제 대중 심청정하니 여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청정합니까? 예, 청정합니다. 우리 개받을 때는 그렇게 하죠. 청정합니까? 청정합니다. 그래 해탈을 보살이 바라보니까 대중들이 다 마음이 청정해졌음을 알겠더라 말이야. 그래서 제 칠지 중 제 행상을 칠지 가운데 모든 행상을 유언 불자 위 선설하소. 오지 원하노니 불자께서는 위하여 선설해 주십시오. 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저 앞에서는 육지가 끝나고 여기는 이제 제 칠지 원행지 이제 법문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서론 형식으로 제 칠지의 서론 형식으로 개송으로서 이렇게 천녀들이 찬탄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천신들이 찬탄하고 천녀들이 찬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탈을 보살이 이렇게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제 금강장 보살에게 제 칠지 법문 어서 해주십시오 말이야. 육지 법문도 좋았지만 칠지 법문 어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것도 시로서 아름다운 시로서 이제 간청하는 그런 형식을 아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